반갑습니다. 고품격 최적화 영상을 기다리셨습니까? 로스트아크가 지금 굉장히 핫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 최적화 지식으로 최대한 오리지널 그래픽의 손해를 안 보고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직접 다 테스트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로스트아크는 그래픽 옵션에 따른 변화가 심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게임은 싱글 게임이 아닌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이기 때문에 서버와 자기 집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미세한 버벅임, 끊김 현상, 프레임 드랍 현상은 슈퍼컴퓨터를 가져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처음 보일 때 로딩되면서 생기는 미세한 버벅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이 게임이 최적화의 의미가 있을지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로스트아크를 조금이라도 덜 끊기면서 하고 싶으시다면 꼭 램을 16기가 이상으로 쓰세요. 최적화를 하기에 앞서 엔비디아 제어판 작업부터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수직동기가 강제로 걸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끄고 해주시는 게 게임 반응 속도를 올려주는데 좋습니다. 물론 지싱크 모니터냐, 일반 모니터냐, 그리고 몇 헤르츠 모니터냐에 따라 설정법이 조금 복잡해지긴 합니다만은 제 채널에 보시면 웬만큼 설명은 다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어판을 세팅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제어판에 들어오신 다음 프로그램 설정에 로스트아크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수직동기를 강제로 꺼줍니다. 저지연 모드를 켜기로 둡니다. 저지연 모드는 굉장히 복잡한 조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원관리 모드를 최고 성능선으로 해둡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가 앞번호가 460번으로 시작하는 드라이버들부터 이 새로운 기능인 백그라운드 응용 프로그램 최대 프레임 속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걸 60으로 맞춰줍니다. 이 기능에 대한 설명 영상 역시 제 채널에 따로 있습니다. 게임을 하시다 Alt-Tab을 하실 때나 잠수하실 때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나머지는 일단 지금 손댈 건 없습니다. 뒷부분의 최대 프레임 속도라는 건 또 손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우선 넘어갑니다. 환경 설정으로 들어오신 다음 해상도 부분은 자기가 쓰고 있는 모니터랑 웬만하면 똑같이 쓰세요. 초저사양 분들이 사양이 너무 안 좋아서 더 낮춰서 쓴다고 하지 않는 한은 자기 모니터와 똑같이 쓰시는 게 화면이 가장 선명하고 보기 좋습니다. 화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게임은 전체화면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자기 컴퓨터의 성능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다른 잡다한 프로그램 때문에 방해받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 역시 최고로 좋습니다. 21대 9 강제 설정 같은 경우는 이 비율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이나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율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이 화면 크기에 문제가 있을 때만 쓰시면 됩니다. 마우스 커서 잠금 같은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게임 화면을 전체 화면이 아닌 전체 창 모드나 창 모드로 쓰시는 분들이 마우스가 가끔 창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 안에서만 놀도록 해주는 옵션입니다. 화면 밝기는 개인 취향입니다. 알아서 조절하시고요. 자동 최적화 부분은 이 영상을 본 이후로는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화면 효과 설정 부분의 일괄 설정이라는 부분은 하나하나 수동으로 다 조절할 거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로 맞춰질 겁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화면 품질이라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옵션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렌더링 퀄러티라고 부르는 옵션입니다. 그래픽을 불러올 때 얼마나 정밀하게 불러오느냐에 관련된 옵션인데 로스트아크에서는 웬만한 초인의 눈을 가지지 않고서야 구분하기가 힘들고 처음 그래픽을 불러올 때 차이가 조금 나는 정도입니다. 자, 구분이 되십니까? 이미 불러져 와 있는 화면에서는 구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임 차이는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한 벤치가 불가능하긴 했으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업 이하로 썼을 때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텍스처 품질입니다. 보통 게임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옵션입니다. 그러나 로아는 역시나 메인 눈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고서는 옵션별로 차이를 느끼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선 원래의 시야에서는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고요. 바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별로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갑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야지만 제대로 구분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최하로 맞추시고 확대를 해야 그나마 최상보다는 정말 약간 흐릿해지고의 차이가 보이시죠? 안 보이신다고요? 프레임 차이를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텍스처 품질로 인한 프레임 드랍은 크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또 테스트하면 몹들이 많이 나오면 분명 프레임이 더 떨어질 건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누구겠습니까? 벤치를 하루 이틀 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 옵션으로 인해 큰 차이까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1-2프레임에도 중요한 저사양 유저 말고는 굳이 내려서까지 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스크린샷 찍을 때나 꾸미기가 중요하신 분들은 올려서 쓰세요. 그림자 품질입니다. 그림자는 사람 그림자와 나무라든가 여러가지 움직이는 것들을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최하로 맞출 경우엔 사람 그림자는 없어져 버리고 건물이나 실제로 움직이는 그림자들도 다 고정되어 버립니다. 옵션별로 그림자 디테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상과 상은 거의 비슷하고 중간부터 뭉개져 버립니다. 이런 게임에서 스크린샷 찍을 때 말고 혹시나 그림자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걸로 하고 프레임에 얼마나 손해를 보나 보겠습니다.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프레임에 심하게 영향이 가진 않습니다. 캐릭터 품질입니다. 역시 스크린샷용이라고 봐도 됩니다. 꾸미기가 중요한 분들은 꼭 올려서 쓰셔야 되겠죠.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진 맞추는 분들이 많지 않을 듯 합니다. 첫 번째 최상 옵션의 어깨 쪽에 보시면 견장이 옆으로 조금 다른 곳에 위치해 있죠.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일시적인 그래픽 오류나 각도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왜 이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 품질이라는 건 캐릭터의 몸, 외형 또는 얼굴 같은 걸 관리하는 옵션입니다. 이게 좀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여자 캐릭으로 보겠습니다. 캐릭터의 어깨나 팔 부분이 옵션을 내릴수록 각져 보이는 게 보이시죠? 최상 옵션은 살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상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시야를 멀리하고 변경해보면 모니터를 눈앞에 두고 보시거나 시력이 엄청 좋으신 분들은 아니고서야 구분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고양이 코스튬의 경우 아예 탈을 쓴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크린샷을 위해 있는 옵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프레임 체크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파티클 품질입니다. 로아에서는 사물을 파괴하거나 적들을 죽였을 때 조각 나는 것 또는 스킬 이펙트 쪽이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직접 보시겠습니다. 혼자서 게임하실 때 화면 효과를 조금이라도 보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면 올려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옵션별로 엄청난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예민하신 분들은 구분하시겠죠. 최상 쪽에 파편이 조금 더 많이 튀는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몹들이 거기 좀 더 많이 붙어 있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내려서 써야 될까요? 파티 플레이 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프레임 차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벤치하기가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비슷한 스킬들을 썼을 때 옵션별로 프레임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역시나 이 파티클 옵션은 많은 적들이 몰려나왔을 때 안정적인 화면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1% 프레임 기준으로 보면 옵션별로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부드러운 화면이 목적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내려서 쓰셔야 됩니다. 파티클 최적화라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파티를 했을 때 바로 위에 옵션인 파티클 품질을 무조건 하의 상태로 만들어서 파티원들의 스킬 효과도 화면에서 감소시켜줍니다. 너도 나도 스킬 난무를 해야 되면 이펙트랑 파편들 때문에 화면이 어지럽겠죠. 되도록이면 켜놓고 쓰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수많은 몹들과 4명 이상에서 스킬 난무를 해야 되면 감당이 안 되실 겁니다. 계단 현상 방지입니다. 다른 게임에서는 안티엘리에싱이라고 부르는 옵션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면의 선 같은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이게 종류에 따라서 선은 깔끔해지지만 화면을 좀 뭉개버려서 오히려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티엘리어싱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엄청나게 만큼이나 눈에 띄진 않습니다만은 미사용으로 하시면 실제 화면에서 뭔가 좀 꺼끌거리는 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화면을 확대해보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옵니다. 보이십니까? 안티엘리어싱을 끄면 화면이 약간 더 선명해지지만 계단 현상이 생깁니다. 물론 제 채널을 미리 구독하시고 현명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제어판에 있는 이미지 선명화 기능을 여기다가 추가하시겠죠. 따로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옵션은 프레임 점유가 꽤 높은 옵션이라 최상은 피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을에서는 프레임 차이가 극심한 수준이고 던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프레임이 중요하신 분이면 미사용이 좋고 화면에 약간 선들이 날리는 게 보기 싫으시면 중간 정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후처리 효과입니다. 이게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옵션입니다. 스크린샷 찍는 걸 좋아하시거나 약간 빛이 번져 보이는 효과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깔끔한 화면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면 끄시는 게 좋겠죠. 저는 선명한 화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끄는 걸 선호합니다. 프레임 차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옵션은 심각할 정도의 프레임 차이는 나진 않지만 호불호의 옵션이 되겠습니다. 아웃포커싱 품질 향상입니다. 뭔지 잘 모르시겠죠? 화면을 봅시다. 중앙을 벗어난 조금 먼 거리에 있는 그래픽들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게끔 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끄게 되면 흐릿해지고 켜면 선명해지죠. 보통 옵션들과는 다르게 이건 켜야지 선명해집니다. 프레임 차이도 보겠습니다. 자, 조금 의외죠? 이건 오히려 켜주는 게 프레임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제가 몇 군데서 몇 번을 테스트해봤습니다. 1프레임이라도 더 이득 봅니다. 옵션이라는 게 무조건 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다른 게임에 있는 피사계 심도랑 비슷한 옵션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간접 그림자 옵션입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부르는 그림자와 그림자가 닿는 곳에 음영 효과를 줘서 약간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 효과입니다. 여기 돌 부분에도 잘 보시면 켜고 끄고의 차이가 미세하게 보입니다. 이 게임에선 사실 무쓸모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프레임 차이도 보겠습니다. 끄시는 게 좋겠죠.
눈으로 보이는 프레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화면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평균 프레임에는 영향을 많이 줍니다. 쉐이더 품질 향상입니다. 이 쉐이더란 게 일단 뭔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긴 하지만 공부하려고 이 영상 보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막 처리로 넘어가고 로스트아크에서는 눈으로 차이가 나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대로는 캐릭터와 자연물에 영향이 있다고 하니 구분 가능한지 한번 보시죠. 일단 마을 화면에서 쉐이더 품질 향상을 켜고 끈 것입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 시야각에서 플레이를 하시죠. 이런 화면에서는 영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스크린샷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확대한 화면도 비교해보겠습니다. 나무와 의자 그리고 캐릭터까지 유심히 잘 보세요. 어떠십니까? 이 옵션이 프레임에 얼마나 영향이 가는지도 보겠습니다. 효과 차이가 별로 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프레임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저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옵션들과 저사양용 옵션을 좀 나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추천 옵션은 오리지널 그래픽에서 최대한 손해를 안 보는 방식이고 저사양 옵션은 굳이 그래픽 안 따지고 게임 플레이가 먼저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 두 개 옵션을 안 쓰셔도 됩니다. 앞에 제가 벤치해 놓은 거 보고 본인 취향대로 맞춰서 쓰세요. 이제 남들보다 자기 컴퓨터를 더 활용을 해서 빠른 반응 속도로 최적화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뒷부분을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즐겜 유저분들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지식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니터에는 G-Sync 모니터와 일반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 헤르츠별로 설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60Hz 모니터는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프레임 제한을 59로 하신 다음에 제어판의 수직 동기도 처음에 알려드린 대로 끄기로 하지 마시고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그럼 쾌적한 반응 속도와 부드러운 화면을 둘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3중 버퍼링이라는 건 절대로 켜지 마세요. 144Hz 모니터는 일반 모니터와 G-Sync 모니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초보분들 위주의 설정으로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모니터의 수직 동기를 끄게 되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지만 화면이 잘려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G-Sync 144 모니터는 139에서 141프레임을 제한하시고 수직 동기를 웬만하면 끄고 쓰세요. 1차적으로 G-Sync가 화면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수직 동기를 끄셔도 됩니다. 물론 그 화면에 적응 못하신다면 그냥 수직 동기도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다만 G-Sync 유저라면 프레임 제한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이 G-Sync를 켜놓은 상태에서 수직 동기는 제어판에서 건드리지 마시고 저지연 모드만 울트라로 쓰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프레임 제한이 걸리고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95% 이상 걸린다고 해도 평소보다 반응 속도가 쾌적해지실 겁니다. G-Sync 240Hz 유저 역시 225프레임쯤을 제한을 걸어주시고 수직 동기를 끄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240Hz 이상의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이면 G-Sync를 켜고 있다면 수직 동기를 켠다고 해서 엄청나게 인플렉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 설정 역시 귀찮다 하시면 G-Sync를 켜고 수직 동기는 건드리지 마시고 저지연 모드만 울트라로 해두시면 됩니다. 프레임 제한은 따로 만지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이 게임에서 반응 속도를 최고로 올리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드린 버전이 아닌 제 채널의 여러가지 인플렉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설정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